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어머님과 또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과 앞으로 어머님이 될 사람들과 또 그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머님을 통하여 조건 없이 한없이 내어주는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입장에 박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하시고 어머님을 맡겼고 그 제자가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적인 어머님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어머니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이 미국 땅 정신없는 시간 가운데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제일 쉽기 때문에,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도 소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는 모두 다 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외롭게 보내야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해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볼 수가 없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움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갇혀 주시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어머니 주일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던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껏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나리어 주옵소서. 아르모니아 중창팀을 불러주셔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머니에 대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찬양 가운데 듣게 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다 누군가의 아들들인데, 그 10년 가운데 어머니 생각하며, 또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에 있는 사랑과 그 감사를 입술을 통하여 내어보낼 때,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감정으로, 동일한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아르모니아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르모니아 팀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어머니 주일인데 식사는 못하고요. 교회에서 떡이랑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떡에는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떡을 드시면 절대로 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꼭 드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하나만 드리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죠. 사실은 이백선 집사님께서 아주 애써서 라면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 정말 맛있는 신라면, 그 컵라면인데 제가 그걸 넣어놓고 풀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아슬아슬하게 이 그 기일이 넘어가 버렸어요. 기일이 뭐죠? 익스파일데이가 유통기간이야. 죄송합니다. 그게 넘어갔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비싼 걸 일부러 파자고 했더니만 아까 여전도회 회장님이 오시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그걸 어떻게 일부를 팔고 팔 수가 있냐고, 얼마 드리고 팔까요? 그랬더니 그냥 드려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100박 70박스, 그러니까 한 박스 정도씩만 가져가셔야 돼요. 두 박스를 가져가시면 그때부터는 그 유통기간 지나간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드셔도 아무 이상 없는데 그냥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르모니아 중창팀 좀 소개할게요. 최용석 집사님 다른 교회 그 지휘자세요. 선한 청지기 교회 김성봉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은 14년 전에 저희 교회의 멤버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머리가 좀 더 있으셨나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머리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일두 집사님, 이 네 분이서 그 찬양을 두 곡을 부르는데요. 한 곡은 저 뒤에 있는 우리 요즘 그 음향을 담당하는 최영진 형제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여기 두 분의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그때 어머니를 보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보면서 작곡과 작사를 했는데 너무 곡이 좋아요. 그 곡하고 찬송가 하나 두 곡 부르도록 하겠고요. 혹시 김 목사 설교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그러면 계속 앵콜을 불러주시면 제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소 그들을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신세하며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앵콜곡이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한 분을 또 초대하려고 합니다. 소망아, 한 곡만 어떻게 안 되겠니? 우리 제갈 소망 집사님은 서울대 피아노과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휘자로 있고 이렇게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사실은 없습니다. 한 곡 부탁드립니다.
더 부탁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왕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 때는 참 좋았는데 갈수록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분이 죽을 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이었는데 특별히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100년과 15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데 50년이 넘도록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맞다.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을 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어떤 예를 들면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고 확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면서 어떤 것을 예로 들어주면 이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엄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49장 1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 젖먹고 키운 자식을 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이 암을 가진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유난히 다른 부모님들보다 암을 많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월등히 높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끼리 자식을 찾는 그 부모들의 모임에 있는 그 부모님들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암을 대체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6일자에 실린 글을 읽어봅니다. 지난 5월 뉴스 1과 만나 아들 4살 된 홍봉수 군을 찾고 있는 사연을 소개했던 오승민 씨는 갑상선 암을 앓고 있다. 1987년 여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봉수군을 잃어버린 후 생활이 되어버린 마음의 고통은 몸도 병들게 했다. 승민 씨의 남편도 아들을 잃어버린 뒤 11년 만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아들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배를 찌르는 고통에도 아프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자식 잃은 부모들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보면 암 한 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건강을 걱정하는 기자의 질문에 승민 씨는 덤덤하게 말했다. 갑상선도 그렇고 7월에 검사를 했더니 뭐 희귀 난치병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라는 승민 씨에게 기자는 치료를 제대로 받아보는 것을 권했지만 견딜만해요 그래도 라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승민 씨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알지 못했다. 승민 씨는 참는 것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하며 봉수이건 누구건 간에 애 잃어버린 엄마들은 한없이 참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말을 이어가는 중간 승민 씨의 목소리는 울먹거림에 떨리기도 했다. 그동안 지내는 거야 뭐 별일 없이 지냈는데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없는데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죠. 항시 몸뚱아리 한쪽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1995년 당시 4살이었던 딸 조하늘 씨를 잃어버린 아빠 조병세 씨는 휑한 마음이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병세 씨에게 딸을 찾는 일은 죽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할 일이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어디에 있든 간에 엄마 아버지는 항시 하늘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만 있어다오라고 말했다. 24년 전 잃어버린 딸이 어딘가에서 혹여 추운 날씨에 감기나 걸릴까 걱정하는 병세 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오는 9일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는다. 몸이나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42년 전인 1977년 5월 28일 서울 관악구에서 실종된 5살의 아들 김만호 씨를 떠올리는 이제 75세 된 엄마 조희성 씨도 아들의 건강부터 걱정했다. 희성 씨는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 암 환자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을 길이 막막해 아들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두고 무작정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던 희성 씨의 무릎도 정상은 아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매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는 희성 씨는 그래도 아들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지 묻자 희성 씨는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것 때문에 사는데 라고 말했다.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거나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속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요즘은 DNA 검사를 통해서 수십 년 만에 자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한국의 테레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특별히 70년대, 80년대 잃어버린 아이들은 대체로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40대, 심하면 50이 넘은 어른들이 되었죠. DNA 검사로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에서 유럽에서 연락이 와서 먼저 아빠 엄마가 맞는지
이 화상으로 먼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그 딸의 모습이 엄마의 젊은 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타게 찾던 엄마들이 잃어버린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미안해라고 우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미안해. 혹이나 아이들이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버려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까 봐 이 엄마의 가슴 속에는 내가 내 새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잊은 적 없어. 이사야 선지자는 엄마가 자식을 잊은 적이 없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부모들이 자기 편하겠다고 자식을 버리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오늘날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달라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엄마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는데 그분들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월절에 되면 무조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12살부터 이제 그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유월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나사렛에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친척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다 같이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올라갈 때 나이 13, 14, 15 사촌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사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내려오는 줄 알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마리아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3일 만에 올라가셔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올라가는 데는 3일이 걸렸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유월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남자들이 1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조그만 성에 다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어서 내려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땐 떠밀려서 빨리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마리아가 정신없이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옷차림이 비슷한 애가 막 내려가면 마리아가 거기까지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쫓아 내려가서는 아이를 잡고 확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마리아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해치고 비슷한 사람만 보이면 달려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야를 외쳤을 거예요. 요셉은 남자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을 해치고 올라가는 길이 쉬웠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면 미친 듯이 비슷한 옷차림 모습만 보이면 쫓아가서 그를 이렇게 땡겨보고 얼굴 확인했던 사람은 저는 요셉보다는 마리아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길을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데는 3일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내려오는 사람들을 헤집고 보면서 엄마 아빠가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5남매를 두셨습니다. 저희 엄마의 기도는 세 아들은 모두 목사, 두 딸들은 모두 사모가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웃지 마세요. 그거 식사 기도 때마다 그 기도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또 이게 꽂히시면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그 기도는 저희 누나와 저희 때 멈춰졌어요. 저주가 끊긴 거예요. 저희 매형은 탈부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몇 안 되는 귀한 목사님인데 강의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주유소의 2층을 빌려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것도 서울도 아닌 용인에서. 한국의 개척교회는 생활비가 안 나옵니다. 작은 교회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엄마는 큰딸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사모를 딸로 둔 엄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딸이 잘 살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언제쯤이면 엄마의 기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남인데 엄마 품을 떠난 지가 21년이 되었습니다. 장남이 장남 구실은커녕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날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한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엄마가 저를 원망하실까요? 제가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기도로 막으신 분이 저희 엄마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들 중에 특이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가 3개월 후쯤에 머리가 빠지는 탈모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머리가 반대로 더 나는 그런 은총을 입다가 4월쯤에 갑자기 저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움큼씩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번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스님처럼 밀면 내 모습이, 제가 두상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멋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빠지면 뭐 머리는 밀지. 제 여동생이 오빠 머리 좀 신경 써. 오빠 빈 곳이 나오면 엄마가 자꾸만 오빠 머리 이야기하셔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제 머릿속이 비어 보이면 그렇게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해서 제 머리에는 흑채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올해 90을 지나가셨습니다. 한국에는 아줌마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우아한 여자의 문화가 아닌 아줌마 문화는 엄마의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강한 느낌이 있는 것이 아줌마 문화입니다. 여인들은 안 그런데 아줌마들은 가끔 싸움닭이 됩니다. 여인들은 안 그런데 아줌마들은 가끔 교양 없이 거친 말도 내뱉습니다. 여인들은 안 그런데 아줌마들은 체면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줌마들은 가끔 손가락질 받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한국의 아줌마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면에는 그 아줌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 깎는 엄마가 부끄러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뭐 자꾸만 물건 깎아달라고 하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럴 때는 좀 멀찍이 뛰어 떨어져서 서 있곤 하였습니다. 어쩔 때는 화가 치밀기도 하였습니다. 사모인데 좀 더 주면 안 되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하나라도 싸게 사려고 했던 저희 엄마가 자식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저 결혼할 때 돈이 없을 때 결혼 엄마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반지를 팔아서 결혼을 시킨 것도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반지 팔 생각도 하는데 자식은 엄마의 손에 반지를 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되실 때 엄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있는 사랑으로는 가장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낳아주신, 키워주신 엄마 때문에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뿐만 아니라 엄마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간혹 나는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식들을 키울 내기 사랑을 나눠주는데 표현할 수가 없었던 그 엄마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어쩔 수 없었던 사랑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이 땅이 그래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엄마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픔이, 고통들이 엄마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따뜻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갇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어려운 분들, 불법 체류자들, 그분들에게 화요일마다 국렬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날, 이 특별함이 어려운 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꽃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강일영, 이유리 목사님, 우리 나린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나린이가 머리도 몸도 팔과 다리도 더 건강하고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상욱 장로님, 이정성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브라이언과 키미 가운데, 커니와 제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케이티, 써니, 케이티에게는 좋은 신랑감을, 우리 써니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문옥 장로님, 안정인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롱과 코비 가운데, 우리 로빈 목사님 가운데, 아이린 사모님 가운데, 카리스와 자샤와 엘리아와 노아 가운데, 우리 제인과 앤디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맥과 켄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영희 사모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성, 은경, 자경, 지은, 고은, 은수, 진기, 명기, 혜진이, 특별히 하나님 우리 요한 형제의 미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들의 손녀, 손주들이 목사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눈물로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합니다. 열방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늘 엄마들은 괜찮다, 신경 쓸 거 없다, 네 자식들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엄마의 외로움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또한 엄마가 되기도 하였고, 살아계시는 어머님이 이제는 옛날의 추억도 어쩔 때는 우리의 이름마저도 점점 더 잃어버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엄마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던 흔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이 땅이 엄마 때문에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가 지휘하고 피아노를 칠 때, 다윗 왕이 수금을 켜며 나아가자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한 것이 떠나간 그 은혜가 우리 소망이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르모니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이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 따뜻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르모니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